벌써 몇 꽃들이 피고 뭐 난리야. 산도 좋고 꽃도 좋고 바람도 좋고. 또더 좋은 곳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다 풀어줘서 매상은 많이 오른다고 하대요. 뭐 지인들 분들, 신도 분들 이렇게 보면은 가게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고 사람이 도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이제 신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대면 점사를 통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요. 아니면 큰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제사가 오면 제가 지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있던 제사를 없애거나 절에 모시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모시고 절에 모시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하기는 찝찝하고 그냥 뭔가를 형식적으로 해서 하려니 가족이 이제 이렇게 큰 집에서 지내다가 작은 집으로 제사가 올 때에 또그 형식적인 거 까다로운 거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제 어른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그 제사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집안의 가풍대로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내 모시고 할 때에 또 알아야 되는 법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제사를 갖고 오는 방법, 제사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순화당 이게 뒤편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절에다 모실 때 그냥 스님한테 절에 모시고 위패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예법 우리 이제 유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제사 모시는 법이에요. 내가 이제 올해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올해 아버지 제사가 3월 달이었는데 집에 이제 환경이나 집에 달라진 기운으로 인해서 이 제사를 못 모셔서 절에 모시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합쳐서 합동 제사를 하던 아니면 9월 9일 백충날에 지내던 다 똑같은 경우예요. 이제 기제사를 못 지낼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산소에 가서 이번에는 약수하게 차려놓고 인사만 하고 오지. 아니면은 집안에 지금 누가 아프거나 뭐 이래서 그냥 못 지내도 그냥 마음은 찝찝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집안에 바람이 안 불어요. 작은 집, 큰 집에서 보시다가 작은 집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 또 집안에 있던 제사를 없애버리는 경우. 이제 타회에 의해서 종교계에 맡기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일단 제가 모시던 제사가 없어질 경우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럴 때에는 산소에 가세요. 옛날에 산소에 가셨을 때는 그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낼 때는 숟가락, 밥그릇, 국그릇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서 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형식적인 거를 단출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뭘로 갖고 가냐면 그렇게 다 재물 대신 쌀도 갖고 생미도 갖고 공양도 쳐서 뭐 하는데 이걸 형식이 간결하기 위해서는 뭘로 갖고 갔냐면 돈을 갖고 가세요. 돈을 갖고 가셔서 삼색 과일, 한 가지 과일씩이라도 해서 거기다가 포를 놓고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아버님, 상황이, 뭐, 큰형님이 이렇게 돼서, 아니면 집안에 제사 모실 그게 안 돼서, 환경이 달라져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형님, 아니면 남편, 이렇게 다 있고 해서, 이만저만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사님, 북한사에 가서, 이렇게 부모님을 제사를 지내게 돼서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북한사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다음 제사 때부터는, 북한사에 가셔서 이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돼. 대신 왜 돈을 가지고 갔느냐? 이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공짜는 없잖아요. 뭐 절에 모시든 어디에 모시든 간에 그러면 그 돈을 그 제사 모시는 첫 제사에다가 돈을 보태시면 돼요. 오늘 북한사에다가 모시게 생겼으면 북한사에다 미리 그 돈을 갖다 주면 돼요. 옛날에 유패를 쓰시고 숟가락, 밥그릇, 쌀다 갖고 가셔서 거기다 큰 상을 차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소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어차피 제사 모시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쌓행사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니면 요즘 둘레석이라고 상석 이렇게 있잖아요. 묘 앞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다 RM을 한다 하면서 불효자 두구두구입니다. 왜? 부모 제사를, 아니면 내 형제 제사를, 내 남편의 제사를 못하는 불효의 말을 꼭 들어가야 돼. 이래서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돼서 제사를 없애서 어느 절에다 모십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쪽으로 와서 이제 흠양을 하시라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몇 년부터는 만나겠다고, 이게 마지막 제사입니다 하고 RM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가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가셔서 절로 가든, 뭐 제사를 뭐 9월 9일 날로 하든, 합동 제사를 지내든, 뭐 아니면 명절 제사를 지내든, 그렇게 하셔야만이 고인이 이해를 해. 영가들이 이해를 하고 탈이 없어. 그래서 쭉 내려오던 제사를 뚝 끊어가지고 맘대로 여기서 위패를 보셨으니까, 이 절에다 보셨으니까 올해부터 여기 와서 드세요. 이거 안 받아주거든. 그래서 몇 자리에 가서, 몇 자리가 없었다면 뿌린 자리에 가서, 뿌린 자리가 없다면 납골당에 가셔서, 이렇게 간단한 예의를 가지되 그 경비만큼의 돈을 다 가져갈 거는 없고, 일부를 가져가셔서 돈을 놓고, 그 돈은 꼭 절에다 모셔야, 제사를 모시는 집으로 그 돈은 가야 돼요. 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간다면 작은 집으로 그 돈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경비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에 아무런 탈도 없고 뒤도 없고, 또 혼신이 그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옮겨진 장소에 가서 제사를 응감할 수 있고 흠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간단한 상식이라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큰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아야만이, 아는 지식을 갖고 옳은 형식을 갖고 할수 있어서 순화당의 간단한 여러분의 팁이에요. 감사합니다.